M7의 마지막 주자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 세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움직일 종목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해는 AI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그 AI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단기적인 시장 방향, 엔비디아의 어깨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AI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올해 말 S&P 500이 7% 가까이 올라 6,000에 도달할 수 있고요. 또 내년 말에는 7,000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마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7,000까지 도달하기 위한 올해 말에는 6,000까지 도달하기 위한 조건은 AI 반등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죠. AI가 반등하려면 물론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를 등에 업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만 놓고 봐도요, 엔비디아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에서 종목별 비중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엔비디아 지금 올라와 있는데 S&P 500 ETF,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내 종목별 비중을 통해서 또 S&P 500 내에서의 비중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6.58%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 큰 아이가 움직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 더 나아가서는 뉴욕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10% 가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급등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덩치 큰 종목이 10% 가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2분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전망치 한번 보시면요. 매출은 287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0.65달러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를 맞추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냐, 또 가이던스는 얼마나 좋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됐던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맞출 것으로 지금 시장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과거 데이터 때문입니다. 과거 주당 순이익 전망치와 발표치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2023년 3분기 회계연도 기준 이때만 유일하게 지금 미스를 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 실적보다 좋은 주당 순이익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를 맞출 것이다, 충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만큼 나올 것인가, 이것이 되겠죠. 계속해서 확인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그러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까, 그런데 이어지더라도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2분기 매출 성장률이 112%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7월, 지난해 7월 분기에서부터 100%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직전 분기에 20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100%대 실망스러운 그런 가이던스 예상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세 자릿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3분기 가이던스로는 시장에서도 지금 75%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오랜만에 하락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과연 차세대의 반도체, AI 반도체로 내세웠던 블랙웰의 출시가 언제일까입니다. 원래 같으면 젠슨 황이 지난 5월에는 올해 말 정도면 블랙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산을 하다 보니 결함이 발견돼서 좀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보도가 올해 초부터 이달 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출시가 얼만큼 지연될지 또 지연된 만큼 본격적인 매출이 어느 시기쯤에 본격적으로 전체 매출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들 시장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급과 수요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H200 칩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블랙웰 출시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백이 없게끔 H200이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조금 밀려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젠슨 황 CEO가 블랙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종목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일단 TSMC,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거나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국내 시총 1위고요. 시총 2위고요. 그리고 TSMC는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향후 그가 보여주는 AI 관련된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 힘내라가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